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0년 넨드로이드 유키미쿠와 래빗 유키네의 의상 모집에 관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이 피아프로와 굿스마일의 콜라보 기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매년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고 있는 유키미쿠 시리즈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의상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시작은 이미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3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의상 모집은 4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테마는 홋카이도의 눈을 이미지한 악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상은 넨드로이드뿐만 아니라 겨울에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스노우미쿠 2020의 캐릭터 의상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주최자에 의한 1차 심사 후에 5월에 실시 예정인 니코니코 생방송에서 사용자 투표 및 특설 페이지에서 웹투표로 최종 작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쿠라고 하면은 이 보컬로이드라는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악기들을 접목시켜 왔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홋카이도의 눈을 이미지한 악기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장벽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특히나 이러한 구성 때문에 이번 제품화에서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악기의 옵션 구성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모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행 현황이라든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겠지만 추후 모집이 완료되고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때 또다시 후보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투표가 시작되면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